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자주 안 다녀요. 자주 안 다니세요? 네네. 근데 어머니, 네. 제가 가장 크게 나오는 말이요. 어머니가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내가 조금 식구가 늘어나는 해라 그러세요. 근데 엄마가 슬하에 자손이 있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아니라 떡두꺼비 같은 딸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딸이 지금 혼사 얘기가 조금 오가는 게 있나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선생님 찾아뵈러 왔어요. 근데 웃긴 게 아들 같은 사위가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도 사주를 놓고 보면 굉장히 외로움도 많고 고독함도 많고 어찌 보면 항시 내가 사람의 정이 그리운 게 우리 엄마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한편으로는 서운하대요. 딸내미가 이제 출가를 하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위가 되게 마음에 드시나 봐. 되게 아들 같은 사위고, 어떻게 보면은, 아, 사위가 어머니 참 웃긴 게 뭐냐면은, 남잔데 애살이 있어요. 엄마한테 부비적거리면서, 아유, 어머니 왜요? 막 네, 이러면서 애교가 들어. 많아요. 그렇게 애살이 있고, 그렇게 어머니 왜 그래요?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부침성 있게, 엄마 심심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사위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상견례랑 그런 거다 끝내셨죠? 네. 근데 어머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엄마가, 왜 말이 이렇게 나오냐? 올해 엄마가 식구가 늘어나고 운대가 참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한편으로는 입설, 귀설, 관제까지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뭐 이런 데 다녀보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외람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솔직히 저는 제가 이 내뱉는 말이 지금 안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은 바깥으로 조금 시야가 틀어져 있다. 좀 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 다른 사람이랑 조금 마음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근데 어머니, 참 이게 웃긴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사이래. 네, 맞아요. 엄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머. 미안해요, 어머니. 여자 맞나요? 난 형색이 남자처럼 안 보여. 뭐 그런 게 보여요? 네.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떡하겠어요. 뭐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게뭐 딸리 뭐 방법이 없잖아요. 막을래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누구한테도 걸리지 마세요. 그 누구한테도 알리지 마세요. 미안해요, 어머니.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뭐가 됐든 아름다운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 편하자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 아픔 주지 마세요. 왜냐, 너무 엄마도 속상해요. 가만 보면은 그게 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아, 이걸 오픈을 해 말어, 터트려 말어.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가, 뭐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일이 지금 교수시잖아요. 근데 엄마가 한없이 학업만 팠어요. 뭐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 대주님과의 사이도 그렇게 저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 엄마가 외골수적인 게 크시니까. 그렇다 보니 엄마가 이러한 외로운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저질러진 꼴이라고 저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그 사람이랑 연이 아예 없던 사람도 아니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랑 학창시절에 뭔가 연이 좀 있었던 사람이다. 저는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아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들키지만 마셔, 어머니. 알리지도 마시고 티내지도 말어. 근데 옛말에 그럽디다, 어머니.
곧불 걸린 재채기는 감출 수가 없고 너와 나의 사랑 노름은 티가 난다 그래요. 네. 최대한 조심하세요, 어머니. 왜? 딸내미가 엄마에 대해서 의지하는 게 높아요. 그리고 또 부모는 자손의 거울이라고 딸이 엄마를 롤모델로 삼고 있어. 그건 아시죠? 네. 근데 어머니 그 어린 마음에 이제 또 가정을 꾸려야 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그 기점에 네. 상처 주지 마시고 꼬꾸라지게 냅두지 마세요. 네. 그것만 조심하세요. 이 말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엄마 딸내미 결혼식장에 그분 부르려고 했나 봐. 부르지 말어. 공사 구분하고 부르지 말어, 어머니. 못 오게 해야 되겠네요. 네. 요번에는 아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뭐 동창인 것 같아, 솔직히 네. 나오는 말이. 네. 20년이 넘었죠. 근데 어머니가 네. 그냥 그때는 그래요. 내가 그날 바빠서 못 챙길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요렇게 요렇게 지나갑시다, 이러면서. 엄마가 그냥 가장 솔직하게 얘기를 네. 하세요. 내 나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고 뭔가 티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괜히 사람들이 눈치를 좀 챌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누가 알까 무서워서 맨날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머니 어떡하겠어. 사람 마음이 공허하면 당연히 채워야죠. 근데 어머니 그게 나쁜 거는 또 아니잖아. 엄마가 그렇다고 뭐 도둑질을 했어, 뭐 도박을 했어, 뭐 하다못해 무슨 땡약을 했어, 그런 거 아니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티만 내지 마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힘든 건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딸 잘 살 거고 어머니 바로 손주 기운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제 웃으면서 지내요. 알겠습니다. 예.